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미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아, 이거 제가 뭐 커피 마시고 있던 건 아니고요. 바로 오늘 이 종이컵으로 활용해서 생육을 몇 배나 증진시켜줄 그런 특별한 농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 필요 없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왔는데요. 이제 여기 앞에 지난번에 심었던 배추 모종이 있죠. 배추 모종을 심을 때 가장 연약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정식을 하고 나서 직후입니다. 정식을 하게 되면 아직 환경에 대한 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햇빛이 얘네들을 이제 잎을 태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도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흙탕물이 튀어서 이렇게 막 흙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또 이제 병이 올 수 있고 광합성도 안 되고 잎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추는 언제 정식하면 가장 좋냐면은 흐린 날 오후에 심는 게 가장 이제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활착이 그때 굉장히 잘 됩니다. 조금 연약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인큐베이터죠. 마치 인큐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종이컵 하나면은 앞서 말한 것들이 전부 다 해결됩니다. 이제 종이컵이 이제 배추의 인큐베이터가 될 것입니다.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이컵 일정 좀 어느 정도 큰 거 구하신 다음에 요 위에 숨구멍을 뚫어줍니다. 여기 이제 호미를 뚫을 건데 손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숨구멍을 뚫어주시고 배추 이렇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잎을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흙을 이렇게 조금 올려주시면은 바람에도 끄떡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장점이 또 있는데 벌레 피해 많잖아요. 배추가 벌레에도 어느 정도 경감 효과가 있습니다. 정식 직후 초기에는 이렇게 종이컵으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요. 이걸 얼마 동안 하느냐, 너무 이렇게 있으면 우짜라겠죠. 그래서 한 3일 정도 후에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이제 설명드렸고 이제 나머지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미를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위에 손구멍만 뚫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 조심하세요. 이렇게 살짝 힘만 줘도 이거 바로 뚫리죠. 이렇게 다 찢지는 말고 어느 정도 이렇게 손구멍만 내주신다 생각하고 배추 모종을 이 종이컵에다 넣고 주변에는 흙으로 조금 이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종이컵을 다 씌웠고 두 개는 좀 비교할 수 있도록 일단은 두 개는 좀 안 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관찰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씹었을 때는 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고 날씨가 이제 8, 9월이기 때문에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그 불량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물을 주실 때 이 시솔을 텀베로 물에 희석해서 관주하거나 연면 살포해 주신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시솔에는 이제 발근을 촉진해 주는 그런 성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청정 지역에서 자라는 복합 해조류 추출물로 이제 인도양, 대서양, 북극해 이런 데서 채취한 해조류 추출물로 했기 때문에 천연 생장 조절 물질이 있습니다. 그 천연 생장 조절 물질이 이제 뿌리를 발근시켜주고 불량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줍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생육 초기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데 종이컵은 인큐베이터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초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모유, 초유를 먹을 때 면역력이 강해져서 성장해서도 튼튼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작물에게 초유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뿌리가 잘 나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생육기 후반까지 계속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입니다. 네, 지금까지 텃밭 길잡이의 나 종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그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동동사 대유비료 기똥차다. 방방곡곡 구석구석